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의 공략주는 흥국 FMB였는데요. 제시해 주신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오늘 10%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흥국 FMB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정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워낙에 이 비대면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집안에서 이 먹는 것을 해결을 하고자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음식료 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려지는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흥국 FMB의 경우는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모멘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흥국 FMB의 경우가 이 최근에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 추세 매매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최종 손절가의 경우는 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시은 연구원님의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11%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략 도와주시죠.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시멘트 가격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운임지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멘트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준 것에 더해서 업황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토비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비스의 경우는 이 카지노 기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그리고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에서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LCD 모듈과 터치패널을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카지노 산업의 지배자 사업자를 전략 고객으로 확보를 하면서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의료용 모니터 시장에도 신규 진출하면서 이 글로벌 업체에 초음파 진단용 모니터 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바로 LG전자인데요. 이 고객사에 따른 수요 기대감도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용 이 디스플레이 조립 라인을 전장용으로 이 전환을 하면서 새롭게 지금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토비스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전장 디스플레이 목재 경우는 LG전자를 통해서 OEM이라든지 메이저 전장 업체들로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LG전자가 이 전장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토비스의 경우가 이 전장 파트너로서 더욱더 입지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토비스의 경우가 조금 완만하게 주가적으로 추세 상승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다소가 눌림목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일 때 기회를 잡아야 다시금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꾸준히 수급도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미 주가 자체는 상승 방향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0,100원에서 10,20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9,750원, 목표가 11,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은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심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램이나 그 메모리 칩을 확장시켜주는 모듈 PCB나 D램 패키지용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기기를 이어주는 토대가 되는 기판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기능이 다양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데이터 저장 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PCB의 고성능이나 고질적인 요구가 되면서 PCB 시장도 성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등 다양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DDR5 전환의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심택 같은 경우는 메모리 모듈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R3에서 DDR4로 전환했을 때 초기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DDR5로 전환을 했을 때 매출 성장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가격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니면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DDR5는 이제 전환은 후공정 업체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 게 공정 단계 장비나 부품의 변화가 생기면서 후공정 업체들이 실적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색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PCB 업체와 달리 미세 회로 제조 공법에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CSP나 MCP 등 고부가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차별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도 긍정적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서 비대면 기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노트북이나 서버 부분에서도 수요 에 대해서 이제 흐름적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6개월 선반영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 3분기부터 다시 좋아질 전망이고요. 그에 따라서 업황 개선 기대감과 기판 수요나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고 평균 제품 가격이나 이 확대가 되고 있고 제품 믹스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시가장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44,500원에서 46,0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2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